여기는 미국 한 대저택에서 수상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 대체 뭘까요? 아이, 나 안 해! 안 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안 해, 새끼야? 아, 난 죽기 싫어! 빨리 원 안으로 들어와! 어딜 가, 새끼야? 그렇게 친구는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버리고 탈출하는 에나와 맥스. 잠깐! 나가는 건 룰이 아니야! 나가면 뒤질 것 같단 말이야! 아, 몰랑!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맥스는 몇십 년 뒤, 에나는 할머니가 되어 손녀에게 수발을 받고 있었습니다. 좀 주무세요, 할머니. 얘야, 다락방에 가서 할머니 손거울 좀 찾아주지 않겠니? 그렇게 다락방에 온 알렉스. 이게 손거울인가? 그때 절친인 마일스가 놀러 왔네요. 알렉스는 거울을 찾다가 수상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야, 그거 열어보자. 하, 네가 열어보든가. 이게 뭐죠? 여기 바닥 차가워요. 얼마 뒤 주치의인 프레디 박사가 찾아오고. 내 이름은 프레디 나이트메어. 난 일단 대장하겠네. 이 멍청이들은 아직도 상자의 미련을 못 버리고 미드나잇 게임을 시작합니다. 일단 이름을 적고 이 바늘로 피를 내서 지장을 찍어. 이렇게. 그리고 촛불이 꺼지지 않게 잘 지켜내야 된다네. 게임 스타트! 이 짓을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룰을 설명하자면 촛불이 꺼지면 10초 이내에 다시 붙여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소금으로 원을 그려 배리어를 쳐야 한다네요. 최종 목표는 새벽 3시 33분까지 버티는 것이랍니다. 그때 알렉스의 촛불을 꺼버리는 할머니. 그러자 등장하는 미드나잇 맨. 내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평온하시네요. 미드나잇 맨에게 고통을 맛보고 있는 알렉스. 미드나잇맨 잘한다, 파이팅! 알렉스, 알렉스, 나 좀 봐,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일단 소금으로 배리어를 치자. 알렉스가 본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져들면 뒤질 수도 있죠. 그때 또 한 명의 플레이어가 될 카렌이 찾아오고. 내가 널 도우려면 게임에 참여해야 돼. 내가 와우를 19년이나 했다고. 그러니 거의 준 프로게이머다 이 말씀이야. 자, 그럼 아이디를 만들어볼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 엄마 여기서 자살한 거 아니? 왜 그랬을까? 그렇게 집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 내 뒤에 있다! 꺼지는 촛불. 이거 반칙 아닌가요? 하지만 천장에서 물이 새버리고. 빨리 좀 붙여줘. 물에 젖어서 안 붙는단 말이야. 일단 이걸로 배리어를 쳐.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안전하겠지? 카렌에게 줄 새 양초를 구하러 가던 둘. 나는 무서워. 나보다 네가 다칠까봐. 그럼 들어와. 아이, 개새끼들 왜 안 와? 오빠 왔다. 귀여운 우리 애기. 나한텐 소금 보호막이 있다고. 그딴 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새끼 자꾸 반칙을 하네. 이렇게 막으면 돼, 이 새끼야. 좋았어. 그딴 게 통할 것 같아? 통할 것 같아. 대놓고 반칙을 하는 미드나잇맨. 카렌은 토끼를 무서워했습니다. 어, 이런 첫 남친 같은 새끼.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아직도 양초를 찾는 두 새끼. 나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 프레디가 돌아왔습니다. 닥터 프레디? 너희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맞지? 세 번째 플레이어는 어딨나? 부엌에 혼자 있어요. 그럼 아마 죽어도 진작에 죽었을걸세. 정답!
오마이갓. 그녀는 가건 이렇게 흥미진진하다니. 이제 박사의 도움을 받아 게임 자체를 처분하려고 하는 알렉스. 이런 망겜 똥겜 쓰레기 게임. 하지만 그때 알렉스는 엄마가 자살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엔 미드나잇맨이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 역시 미드나잇맨을 도와주는 하수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봤지 안 늦었다. 왜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당신 딸이잖아요, 할머니! 그건 바로 내가 시켰지롱. 저 새끼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구만! 박사님, 빨리 원 안으로 들어오세요! 난 게이머가 아니야. 고로 안전하다는 거지. 이봐, 브래디! 할머니 간다! 내 연타를 받아보라! 곧 제법 버티는구만! 간다, 새끼! 새끼! 하지만 거무거무 청! 어떻게 나를 쏠 수가 있니, 손녀야? 깰 거다. 끝났어. 아직 안 끝났지롱. 하지만 그때 3시 반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3분밖에 안 남았어. 넌 졌어, 이 새끼야. 내가 졌다고? 사라져버린 미드나잇맨. 둘은 혹시 몰라 4시까지 버팁니다. 이제 끝났겠지? 응. 안심하고 원 밖으로 나가는 멍청이들. 하지만 박사의 시계는 3시 반이었습니다. 우리 사기당한 것 같은데? 마일스 사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알렉스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런 존망 게임 같으니. 아빠 잠깐만 이리 와봐요. 이 상자 집으로 가져가도 돼요? 그러지 뭐. 끝. 이 영화는 2016년 작품으로 악령을 소재로 한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악령의 하수인이었으며 계속해서 게이머들을 모집해 악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포함한 가족들까지 전부 악마에게 바쳤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초반에 미드나잇맨에게 게임에서 패배한 것으로 인해 그런 조건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님 말고요. 아무튼 유명 배우인 할머니와 프레디가 나오지만 기대를 하고 보셨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으니 시간이 남아도시는 분만 본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화 미드나잇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면 내래 찾아간다!